자, 굿모닝식스 하반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집인데요.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그리고 유망한 업종, 기대해도 괜찮은 업종, 오늘 두 번째로 유통업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가 재개되고 하반기에 조금 더 활발한 경기 소비, 그리고 소비와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유통업종 과연 하반기에 기대해도 괜찮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 또 모셨는데요. 대신증권의 유정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유통업종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또 어떻게 유통업종을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뭐 코로나 변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러다가 또 어제 서울시에서 이 거리 두기를 또 일주일간 또 연장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 막 복잡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일단 애널리스트님의 의견을 좀 한번 고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2021년에 수많은 업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유통주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상반기까지 유통주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소비는 전체 수출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GDP에서 그렇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근데 4분기부터 수출이 이제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소비도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차에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수출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볼까요? 있는데요. 네, 수출 증가율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나올 겁니다. 아, 네. 아, 예,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먼저 나왔는데 지난 1월에 이제 90대 초반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2020년 이제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깨졌고 그다음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을 방금 보셨는데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 그래프입니다. 이게 두 개의 선이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소비를 얘기할 때 제가 수출을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이제 4%로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상향 조정했고 그렇죠. 내년도 3%로 이제 상향 조정했는데 그 근간에는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망치 상향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5월 수출 증가율이 이제 46%에 이르고 있는데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6월에 이를 반영해서 110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경기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좋은데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해 해외에서 지출하는 소비액이 대략 40조에 육박합니다. 네. 분기당 10조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지난해는 이제 그게 2조 원대, 3조 원대까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사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해외 여행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렇죠. 내년부터 해외 소비를 할 텐데 올해까지는 남는 여유 돈으로 이제 국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그 명품을 주로 이제 판매하는 백화점 채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주로 집에 머물다 보니까 외출 뭐 남녀 고급 정장 수요가 크게 줄었었는데 이게 올해 이제 다들 백화점을 가셔서 옷 한 벌씩 구매하시면서 백화점의 주요 판매 품목인 고급 의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의 경우는 지금 뭐 물가 얘기를 올해 들어서 계속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가 오른다는 건 생필품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 대형마트에서 주로 판매하는 이런 생필품들의 가격이 오르면 예,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가 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수혜를 지금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편의점의 경우는 참 재밌는데 이제 3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요새 이제 10시까지밖에 식당들이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10시에 거리에 나오면 그때부터 차를 잡고 집에 귀가하시려는 분들로 굉장히 도로가 붐비는데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나 아니면 주류를 구입하셔서 그 앞에서
예. 편맥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편의점이 지금 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선가 소비를 하는데 이제 해외 소비가 막혀 있고 그게 채널별로 옷을 사느냐 아니면 뭐 음료 주류를 사느냐 아니면은 생필품을 사느냐 이 지금 사실 채널별로 소비가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전체 채널의 성장률이 고르게 잘 이제 나왔고 이게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반기의 패턴을 쭉 분석을 해 주셨는데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소비를 갑자기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네. 어제도 고백을 했지만 확실히 뭐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네. 저도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우리가 유통업종을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이죠. 아까도 상반기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셨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바뀐 그런 소비 패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그다음에 소비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굉장히 요새 재미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이제 크록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신고 다니는 이제 편한 신발 크록스 네, 있잖아요. 크록스요, 네. 크록스가 지난해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올해 1분기도 지금 매출이 급증해서 주가가 이제 5배가 오르는 걸 보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외출을 자제하고 집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도 크록스 매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은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품목들의 소비가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던 품목들의 수요도 좋은 그러니까 모든 카테고리에 네, 모든 카테고리 소비가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 지난해 1분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똑같이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네. 네, 1분기 의류 지난해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말에 미국 소매 의류 신발 판매액이 101%나 늘었다고 예, 합니다. 사실 그래프가 나오네요. 굉장히 네. 가파르게 굉장히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100% 성장이라는 건 사실 없던 수치인데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 주요 백화점 매출 성장률 1분기 평균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계를 크게 타는 여성복, 남성복도 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보시면은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이제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소비가 좋아지려면 심리가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쵸. 이제 당연한 논리이긴 한데 이렇게 그 그래프가 정말 그 전에 없던 영역에서 네. 분출한 경우는 수직 상승인 네, 네,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지금 글로벌한 현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소비에 대한 이 폭발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 미국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나라에서 아까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실적이 아까 뭐 좋을 거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판매가 좋을 거라고 네. 예상했는데 그대로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수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잘 나와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할 그쵸.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쯤 되면은 국내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쓰던 것들을 다시 해외여행들 가시면서 네. 해외 쪽으로 소비가 좀 다시 그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그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본인들의 자산의 증식이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명품이나 고급 그 의류를 구입하시는 패턴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 상승이 그 사실 올해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도요. 지난해 사실 이제 아이들 등교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학기부터 전면 등교 네네.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각종 공연장이나 뭐 아니면 뭐 야구장 이런 데서도 이제 좀 더 수용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 특수입지 주변의 점포 트래픽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통주들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의 추이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세요?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넘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소비가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제 소비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하반기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유통주들의 물가 그리고 주가 상승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고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셨고 유통주 중에 우리가 또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있는데 뭐 이베이 코리아가 얼마 전에 또 네. 인수가 되는 이야기, 네. 이커머스 시장이 또 막 재편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한 걸음 더 네.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일단은 뭐 네이버, 쿠팡, 뭐 신세계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뭐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그 이베이가 소리 소문 없이 규모가 큰 이제 제 뭐 2, 3위 사업자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작업이 이제 마무리됐고 그 주인이 이제 국내 굴지의 이제 이마트 신세계 그룹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 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아마 몸집 불리기 그다음에 이제 그 MS 확대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이버와 쿠팡 양강 구도라고 시장에서 인지하고 계시지만 2강과 1중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알고 계셨는데 이마트가 이마트.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이 구도는 재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강 1중 구도에서 3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이제 사실 네이버와 쿠팡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2강 1중 구도로 갔냐 아니면 3강 구도로 갔냐는 사실 그 이마트의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유통업계는 또 다른 변화를 이제 올 하반기 내년에 좀 겪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이마트가 이베이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이 탑2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재밌는 하반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은 1차 뭐 델타 변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유통업종 투자 전략 하반기에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고 최선호주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구원님의 시각. 네. 네, 그 소비가 올해 계속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수출이 잘 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사실 조금 이제 선반영한다는 개념에서 하반기에 그 전체적으로 국내 유통업체들 주가가 나쁘진 않겠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소비, 그러니까 해외 소비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행을 갈 거고, 그렇다면 이제 뭐가 좋겠느냐. 사실 그럼 이제 면세점주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실 호텔신라와 신세계입니다. 호텔신라는 신세계. 이제 국내 1위 이제 면세 사업자고요. 사실 주가가 뭐 오르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 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코로나 2년차로 위축은 되지만 그쵸. 소비를 다시 돌리진 않습니다. 네, 경험적인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조심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주가가 이제 그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해외 소비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사업자라서 호텔신라를 말씀드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네, 신세계는 이제 국내 명품 그 판매 그러니까 주요 백화점 채널로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8월에 대전에 큰 대규모 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그게 연간으로 그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신세계도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국내 그 출점 효과 플러스 해외 소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통업종 내에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통업종 오늘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정현 애널리스트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유통업종 중에서 이제 국내 소비에 좀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반기와 내년에는 해외 쪽으로도 이제 매출과 유통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에 좀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를 한번 잘 살펴보자.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와 신세계 하반기에 시청자 여러분들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업종으로 유통업종 대신증권의 유정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좀 피곤하셨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한번 저희가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